워시큐 반갑습니다.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, 저는 24/7 칠린입니다. What's good? I'm 24/7 chilling. Now I'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, R&B, and all the black music.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. If you like my channel, please subscribe, like, and notification. You already know. Blast. 24/7 chilling. 좀 이 리액션 비디오를 몇몇 구독자분들이 요청을 해주셨는데 늦게 이렇게 영상을 올리게 돼가지고 조금 죄송하네요. 요즘에 항상 늘상 하는 얘기지만 제가 또 여러가지 일들을 하다보니까 리액션 비디오를 이때 올려야지 라고 했으면은 꼭 딜레이가 되더라고. 데드라인은 항상 넘어가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. 어쨌든 올라가긴 올라갑니다. 갱베이의 새로운 비디오 버추얼 러브를 보려고 합니다. 이거 2월 9일날 올라왔는데 반응이 굉장히 좋더라고요. 갱베이는 약간 두 가지 양면성을 갖고 있는 팀이죠.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목소리, 멤버들의 그 좋은 목소리들 때문에 좀 뭔가 멋있는 둔탁한 힙합을 하더라도 굉장히 좀 멋있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이렇게 또 팝적인 바이브의 음악들도 보여주기도 하는데 이 버추얼 러브라는 뮤직비디오는 굉장히 신선한 연출이 인상적입니다. 뮤직비디오를 같이 봐야 좀 더 재밌는 것 같아요. 인스타그램 스토리 라인으로 이 비디오를 전부 채웠습니다. 갱베이가 등장한다기보다는 그 갱베이의 친구들, 동료 아티스트들, 인플루언서나 셀러브리티들 같은 사람들이 여기 나와가지고 갱베이의 버추얼 러브를 같이 따라 불러주는 스토리 라인으로 대체를 하고 있어요. 왜 그런 거 있잖아요. 아티스트들이 새로운 음악을 드랍을 하면은 팬들이 뭐 인스타그램 피드나 아니면은 뭐 스토리를 통해서 자신이 이 곡을 즐기고 있다라는 거를 막 얘기를 하잖아요. 팬들이 그거를 약간 한 곡의 어떤 뮤직비디오로 완성시키는 그런 느낌이에요. 좀 신선하지 않습니까? 특히나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저희도 사람을 이렇게 많이 만나지를 못하니까 대부분의 근황들을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많이 확인하는 편이잖아요. 저 같은 경우는 유튜버다 보니까 저의 근황을 영상을 통해서 알게 돼서 연락을 주시는 분들도 있기도 하고요. 어찌됐든 갱베이의 버추얼 러브 비디오를 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Yeah, okay, let's get into it. Yup,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?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? 곡이 상당히 칠해요. 칠 바이브가 있기 때문에 즐겁게 즐길 수가 있어요. (웃음) 왜 미국의 유명 예능 프로그램에 립싱크 배틀 있잖아요. 약간 그런 거 생각나. 립싱크 배틀. 아니 여기 출연자분들이 진짜 자신이 부른 것처럼 연기를 잘하는 것 같아. 진짜 인스타그램은 최고의 SNS 플랫폼인 것 같아. 진짜 좋죠? 밴디 밴디의 파트가 가장 잘 어울린다. 실제 자신의 랩인 것처럼 잘 표현하는 것 같아. 이거 출연자들한테 연습을 시켰어야 되잖아요. 아 대단하다. 그냥 이 비디오를 출연자들이 다 어느 정도 숙련되게 따라 부를 수 있을 정도가 돼야 이게 촬영이 가능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니까 생각보다 이 비디오에 공들인 게 시간이 굉장히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. 뭐 페이스북, 트위터 이런 거 많지만 진짜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SNS는 인스타그램이야. 직관성이 너무 좋잖아. 그쵸?
Аврагийн сторын усаалын YouTube-ийг төртөж, ортох гэхэд албаар надаас хордож, чи өөр хангийн морьд мордож. Оо, фла! 오랜만이다. 플라도 있어요. 플라. 아, 목소리 너무 좋아. 아, 이런 7바이브의 곡도 잘 소화하네요. 갱베이는. 왜 옛날에는 이런 SNS 같은 플랫폼이 있기 전에는 그냥 우리가 왜 사진첩을 통해서만 어떤 그때 좋았던 기억들이나 이런 것들을 담아갔지만 이제 인스타그램이 있기 때문에 뭐 피드에도 내 사진도 올리고 막 동영상도 올리고 이렇게 스토리에다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다 이런 것도 올리고 막 그러잖아요. 아, 그래서 SNS에 대한 의존도가 되게 많은 것 같아. 한국도 마찬가지예요. 워낙 뭐 인스타그램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물론 그런 건 있습니다. 제 연령대에는 인스타그램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보다 조금 어리신 분들은 페이스북을 많이 사용하는 것 같더라고요. 보니까 페이스북에서 이제 채팅도 하기도 하고 이런 걸 많이 보긴 봤는데 되게 좀 그런 거 있잖아요.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올리면은 왜 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내 게시물을 많이 봐줬으면 싶고 주목했으면 싶고 약간 그런 또 심리도 약간 있잖아요. 솔직하게 얘기해서. 그래서 그 특히 저는 인스타그램에 타임라인에 제 포스팅을 올리는 것도 중요한데 이렇게 스토리에 올리는 게 저는 좀 간편하고 재밌거든요. 확실히 그런 점을 갱베이가 딱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서 마치 자신의 곡을 팬들이 따라 부르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뮤직비디오랑 한 편을 쫙 만드니까 재밌는 것 같아. 특히 입모양을 딱 보면서 립싱크를 했을 때 누가 더 잘 어울릴까라고 딱 봤는데 저는 생각해보니까 맨디가 제일 잘 어울렸던 것 같아요. 여성 출연자분들도 되게 귀엽게 퍼포먼스 하시는 걸 봤는데 맨디가 좀 더 잘 어울리는 느낌? 곡이 그냥 칠하고 이렇게 좀 나른함을 가져다주는 예, 편안한 휴식 같은 그런 곡이었던 것 같습니다. 좋네요. 예. 자, 여러분들의 의견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.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/7 챌린지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.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Peace out.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,